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억대 다이어트 가짜 한약 사건입니다. 사건 번호는 2020도 10970 판결이고요. 중견조는 별 하나 정도 되고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의 사건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약품 제조 사건입니다. 상고는 검사가 있고요. 파기 환송됐습니다. 검사가 이제 원심 판결에서 불복을 한 건데 검사 말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. 이 사건은 죄수론에 관한 사건입니다.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고요. 여기 보면 이제 보건범죄단속법 3조 1항의 제2호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액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뭐 이렇게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 요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.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. 피고인은 2016년 3월 28일부터 17년 6월 20일까지 무허가로 다이어트 한약 5억 원, 한 6억 원, 5.8억 원, 6억 원 가량을 제조 판매했었습니다. 그리고 1심은 요 이제 이 16년부터 17년까지 행위 전체를 포괄 일죄로 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죠. 그랬더니 이제 항소심이 아까 말한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16년 범죄, 17년 범죄 두 개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두 개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합니다. 그러면서 1심 파기하고 이유 무죄를 쓴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유 무죄가 있으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상고를 하게 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수론인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연간 금액으로 되어 있는 범죄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. 이거를 연 단위로 벌게 범죄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원심이 그렇게 본 이유는, 이유가 있긴 합니다. 뭐냐면, 조세포탈범의 경우에, 이제 연간, 뭐, 포탈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, 뭐, 무슨 죄가 된다. 뭐, 이런 식의 범죄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 대법원은 연간 단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대법원 판단 한번 보시죠. 이 대법원은 이제 계속 범죄는 포괄 일죄로 본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이해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로 하나의 행위를 쭉한 거. 그러니까 이런 그 부정의약품, 무허가 의약품을 쭉 만들어서 쭉 해왔는데 그연 단위로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포괄 일죄가 맞다라고 보고 포괄 일죄 중에 어느 한 해가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 해가 1천만 원이 넘든 안 넘든 다 함께 1천만 원 넘는 포괄 일죄가 맞다라고 본 겁니다. 그러면서 그 항소심에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눈 거를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시켰습니다. 아까 이제 이렇게 원심이 잘못 본 이유는 조세포탈 범죄에서 연간 그 포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그때 대법원 판례는 이제 왜 나눠서 보냐면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처분 절차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신고하고 연간 단위로 계속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가 조세포탈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간 포탈액이 얼마 이상이면 범죄가 성립한다.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 단위로 보는 게 맞다. 근데 이제 원심은 항소심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린 거죠. 헷갈려서 연 단위로 다시 다르게 본 겁니다. 어쨌든 그런 범죄는 그 조세포탈 범죄에서는 연 단위로 본다라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그냥 다 포괄일죄로 본다라는 게이 판례의 내용입니다. 죄수론에 대한 판례인데 죄수론은 실은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도 그렇게까지 자주 문제는 안 됩니다. 뭐 판사나 검사가 주로 고민하고요. 다만 이제 항소 사건을 맡았을 때 1심의 죄수론이 잘못된 것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항소 이유로 삼아서 그 원심을 파기할 수도 있고요. 파기하게 되면 양형이 조금씩 깎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좋은 이유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고 뭐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실 만한 내용의 판례였습니다.
판례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